혹시 그런 거는 아닐까요? 아까 김태훈 씨가 스스로 얘기하신 대로 본인한테 자폐가 좀 있었던 것 같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아이를 낳은 죄책감이 있었고 김태훈 씨에게 유독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보게 되네요. 그렇게 하세요. 제 추정은 어땠나요? 괜찮아요. 예. 시나리오 괜찮네요. 아, 예, 괜찮아요. 두 말이 계속 그렇게 끝까지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시다가 마약 때문에 침체기가 좀 길이셨죠. 네. 극복하기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극복하는 데 큰 도움, 힘이 되었던 게 아버님의 일기장이었다는. 저는 어떤 인간이 계속 자기에 대한 메모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다는 것에 대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루하루를 소홀히 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당시 그 일기장을 발견할 때 한 3년 정도 약에 취했을 때니까 3년 동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그냥 뭐랄까 무르살은 예. 아무것도 이루지도 못하고 누가 옆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정말 구차한 인간이다 하는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 3년 살았을 때 하루를 하루를 기록한 아버지의 일기장이 저한테 충격이 온 거죠. 아... 아버님의 일기장은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나이, 네. 저에게 있어서 거의 바이블입니다. 네. 절대적이기 때문에 뭐 그건 그렇고 사실은 더 치명적인 것은 이런 장면들이에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들이니까 술에 만취가 돼서 약에 쩔어서 그 다음날 숙취로 완전히 그 숙취 알죠 숙취. 아 숙취. 그렇죠. 아무것도 못해요 숙취가. 그렇죠. 괴롭잖아요. 아... 그 상태로 그래서 창밖을 그냥 이렇게 어? 바라보고 있는 나를 그 당시 결혼하기 전에 제 와이프가 놀러 와서 저한테 항상 태원 씨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 아무 생각 멍 때리고 있는 건데. 그렇지 멍 때리는 거죠. 근데 그걸 도대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하는 그 말이 내가 뭔가를 생각해야 되겠구나. 슬프지 않아요? 아름답고 그 친구가 그때 당시 참 지질이 궁상이고 정말 맨날 술에다가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이랬으면 네. 저는 아마 여기 없을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굉장히 네. 현명하신 분이시네요.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됐어요. 아, 네. 어머니하고 네. 지금 이제 아내께서 네. 감옥을 거의 매일같이 네. 면회를 왔었다고요? 네. 그럼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돼요. 5분 정도 접견이 됩니다. 갇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지루해요. 갇혀 있어 봤어요? 없죠. 갇혀 못 갇혀 있어 봤어요. 가끔 갇혀 보러 팔려. 도시에도 보고 살 거예요. 보통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여자분이 그 당시에 네. 결혼한 게 아니셨잖아요. 네. 못할 짓이다 싶어서 야 이제 그만 와라. 우리 그만 만나자. 뭐 이런 건 없었어요? 떨어져 있는 시간? 아니 매일 와라 그랬죠. 아 그래서 가셨나요? 제가 그 당시 1609였습니다. 번호도 이렇게 아직 1609. 이제 보시면 아, 1609. 1609. 1987 서대문 교도소 1609. 예. 3412방. 아하. 어? 3412방에서 1609 그러면 철문이 총 열리면 내가 나갑니다. 여기서 접견식까지 걸어가는데 5분이 걸려요. 아. 그럼 5분의 자유입니다. 아, 걸어가면서. 아, 그럼 가다 보면은 비들비들 날고. 딱 하면은 제 와이프가 울고 있어요. 아. 그럼 제가 내일도 와. 사식순으로. 사식순으로. 아, 사식은 뭐 어떤 거를? 교도소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주문해갖고. 오, 그럼 짜장면도 돼요? 사식으로? 아이, 그건 아니지. 그냥 국밥. 아, 국밥. 고깃국이죠, 고깃국. 고깃국. 어. 아. 고기가 있는 국이에요. 고깃국. 아, 이거 뭐. 무도 있고. 예, 예. 근데 짜장면은 안 되고 국밥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조미료? MSG 때문에? 더 그가 사고로 많이 갔네. 돌아오면 되죠. 예, 뭐, 무엇보다도 어머님은 그렇게 매일매일 못 왔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죠? 우리 엄마하고 같이 매일 왔어요. 아, 어머님도 계속. 네. 매일매일. 대충 중간에 제 얘기가 모르고 면회를 왔어요. 와이프가 왔더니 누가 하고 갔다는 거야.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밖에서 2시간, 3시간을 울었대요. 아이고. 와이프. 아. 매일 보는데도. 사랑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사랑의 크기입니다. 아, 그리고. 아, 그럼 그 안에서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제기가 왔을 때 제가 혼냈어요. 뭐라고요? 네가 오면 어떡하냐.